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 댄드라이브의 신작들을 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2D5B3를 만나보겠습니다. 5B3라고 했는데 편의상 앞으로 5B3 5B3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D 5B3은 낡은 53 팬더 트위드 디럭스 MP 캐릭터를 재현한 유일한 페달입니다. 5B3 회로에서 오래된 6SC7 프리앰프 튜브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 이 페달은 트위드 사운드의 새로운 세계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네요. 트위디 OB3의 컨트롤 중 톤 노브는 트위드 디럭스 앰프의 톤처럼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정 미드레인지 최고의 사운드를 연출하며 클래식하고 깨끗한 앰프의 최적 사운드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라고 네. 합니다. 트위디는 젠센 P12R 스피커를 탑재한 오래된 53년 디럭스처럼 모든 분위기를 재현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댄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뭐 특이한 외관도 캐릭터지만 일단 가격이 되게 비싸요. 그죠? 되게 비싼데 하이엔드 중에서 하이엔드죠. 그렇죠. 근데 이 편을 준비를 하면서 좀 우려를 했어요. 과연 이게 거의 이제 중고 뭐 앰프 헤드까지는 못 사도 이렇게 좀 와트수가 적은 중고 진공관 콤보 앰프 그죠. 구입을 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가 진짜로 압도적이지 않은 이상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이 촬영 전에 은총 씨가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운드가 네. 정말 엄청납니다. 네. 지금 그리고 저희 지금 그 음향 이제 오퍼를 보고 네. 있는 건우 씨도 네.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고 와서 막 만져보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들었는데 좀 훌륭합니다 진짜. 굉장히 훌륭한 사운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랑을 조절합니다.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간단한 컨트롤 노브를 가지고 있고요. 외관을 보시면 트위드를 감싸고 있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얼마나 바뀔지. 진짜 완벽한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를 재현을 하고 있고 야. 이 최근에 다양한 방법으로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장비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수준급의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고요. 이게 진짜 이펙터에서 나는 소리인지 그러니까요. 앰프에서 나는 소리인지 예, 물론 이펙터를 통해서 앰프에서 나는 소리지만 맞아요. 이 진짜로 이 페달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현재 상황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네? 앰프를 바꿨나? 맞습니다. 라는 착각을 들게 할 정도로 이게 단순하게 이펙터를 걸어서 난다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 앰프가 바뀌어버렸다라는 맞습니다. 느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노브를 좀 만져볼게요. 레벨 노브는 그냥 두고요. 일단은 톤을 좀 깎아볼게요.
상품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세 가지 노브가 독립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세 가지 노브가 앰프처럼 마치 네네네.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게인을 한번 네. 높여볼게요. 드라이브를. 살아있네요. 많이 깎아서 볼륨은 제가 또 조절해 볼게요. 네. 이번 톤도 좀 올려볼까요? 네. 드라이브를 내렸으니까 네. 좀 요거는 좀 여기까지 올려볼게요. 네. 아니 톤을 또 올리면 또 새로운 느낌이 맞아요. 다시 톤을 좀 낮춰볼까요? 네. 이 앰프에서도 각 음역대의 노브, 트래블, 미들, 베이스 노브를 올렸을 때 볼륨에도 영향을 주고 드라이브, 그러니까 개인 사운드에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런 느낌을 굉장히 잘 재현을 한 것 같고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이 세 개의 노브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 볼륨도 볼륨이지만 이 톤 캐릭터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실제 앰프를 써서 연주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저는 이 많은 연주자들이 댄드라이브에 가격에 실망할지언정 사운드에는 실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거를 구입을 한다면 안 끌 것 같아요. 안 끄고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저희가 뭐 물론 버즈비의 앰프 풀크랭크업 사운드를 잘 재현한 네. 페달들 많죠. 그래서 네. 뭐 극찬 받고 좋은 페달들은 많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재현했다, 잘 재현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는 그냥 앰프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앰프를 누가 자꾸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앰프를 다른 앰프 갖다 두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옥스 스톰프에서 앱을 써가지고 앰프를 순식간적으로 캐비넷을 바꾸는 것처럼 네. 네, 노브를 돌림으로써 그런 느낌을 재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 물론 요즘 전 구간 스위스팟인 페달들이 많지만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런 류의 페달이 사실 전구간 스위스팟을 만들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어느 구간 넘어갔을 때는 여기는 못 쓰겠다. 맞아요, 요 톤은 와 요거는 좀 넘어갔다. 아 이거를 다 돌려서 이렇게 할 수는 없겠구나 했는데 지금 아까도 보면은 로우 게인으로 했는데 톤 노브를 올리니까 또 약간 그쵸? 새로운 클리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활용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그 리뷰하기 전에 처음에 이거 너무 대박인데 너무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라고 했던 게 지금 리뷰를 하면서 더 확실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소리가 너무 좋고
야, 이거는 진짜 트위드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포기할 수 없는 페달이잖아. 아, 그 이게 가격이 좀 사실 그래요. 가격이 좀 많이 비싸긴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거를 현장에서 직접 듣잖아요. 맞아요. 아, 이건 이 돈 주고 사야 될 페달은 맞겠다. 게다가 저는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운드를 듣고 있자니 오, 가격이 저렴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사운드를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은총씨 먼저 댄드라이브의 트위디 5B3 5B3에 대해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앰프를 자꾸 바꿔둔다. 아까 뭐 했던 말인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비싸요. 페달로 비쌉니다. 그죠. 근데 그 현피디님의 아까 하신 말씀을 역으로 좀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가 보드에 진짜 좋은 그 앰프 헤드 하나를 아 콤보 앰프를 하나 둔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저렴하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뭔 개소리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거 실제로 들어보시잖아요. 그만큼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앰프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갔을 때 받쳐주는 앰프를 갑자기 또 다른 앰프로 바꿔주기도 하고 훨씬 더 뿌띠거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나거든요. 물론 빈티지적인 성향을 띠는 앰프로 변신시키지 네. 모던한 성향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서 아, 모던 성향 사운드를 기대하고 사시면 실패하실 것 같고 이런 진짜 극빈티지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은 저는 이거 돈 안 아까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굉장히 뻔하지만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드 앰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이 트위드 앰프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이런 이펙터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펙터들 막 줄줄이 늘어놓고 쓰는 연주자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 대를 만약에 가지고 다니신다면 어떤 공연장 어떤 환경에서든 연주를 하실 때 이 빈티지한 트위드 앰프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주자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7, 9.7. 오, 만점은 못 주겠어요. 가격 말도 때문에. 안 되는데 통했어요. 가격 때문에 맞아요. 만점은 못 주겠지만 사실 사운드는 만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이 빈티지 페달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싼 겁니다. 맞아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일반 그쵸. 유저분들 기준에 또 맞춰드리기 때문에 뭐 10점 못 드린 건 아쉽지만 근데 그만큼 소리는 맞아요. 10이었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압도적인 트위드 사운드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맘먹고 구입을 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아이템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댄드라이브의 페달을 갖고 찾아올 곳에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